컷짱다. 고향으로 돌아온 카오르는 7년 만에 첫사랑 유나와 재회하게 됩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에 지쳐있기도 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힘든 마음을 달래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카오르는 유나와 7년 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고향에 내려온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와 키코사나요? 고시테르 고시테르 덕분이모 단나가 시청してる時 たまに 끊어 단나さん 何してる人? 고향에 와보니 카오르에게 유나의 결혼에 참석해달라는 청첩장이 도착해 있었고 결혼을 앞둔 유나를 보는 카오르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고츠오사마. 자, 도쿄 가려와. 에? 결혼식이요? 데레르 와케 나이잖아. 아, 카츠짱 이마 나니 시텐노? 아, 슈퍼에 주인 してたんだけどさ. ちょっとやらかして自宅待機. また 女 絡み? 違うし. 아, 図星だ. 아, 違うって. 아이스 食べたくない? 食べたい. 사실 두 사람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첫 경험을 주고받은 사이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나의 결혼을 앞둔 지금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더블수기! 카츠짱 7년 만이네. 뭐 思い出でしょ. 근데 우리たちは 思い出じゃないから. 엄마 기대나노. 전부 沈むんだな. 카츠짱とした 物置も 카츠짱とした 裏庭も 공원의 トイレも 나타산지의 샤코も 전부 沈んじゃうんだよ. 두 사람은 둘만 공유하고 있는 은밀한 추억들을 얘기하며 애틋한 마음이 다시 생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장소들과 좋았던 기억들, 유나는 앞으로 2주일 뒤에 있을 결혼식이 머릿속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あれから7年か. そりゃ ゆなも結婚するよな. ゆな? もう隠れてしなくていいんだよ. 浮気はダメだろ. ここには私たちしかいないよ. 私たち もともと 浮気だったじゃん. かっちゃんはしてよくて 私はダメなの? ゆなはダメだよ. 오이. 그렇게 7년 만에 만난 둘은 또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유나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오르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내 주소를 아는 거야? 결혼식의 초대장.
好きでないさ遠くから祝おうと思って住所メモった気持ち悪い